혹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커피를 정말 좋아합니다. 그래서 제가 카페 사장인데 커피를 얼마나 많이 마셔봤겠어요. 그런 제가 오늘 가장 맛있는 커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. 그런 거 있잖아요. 게이샤, 루왁 뭐 이런 값싼 커피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고 그런 맥락의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. 가장 맛있는 물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? 에비안? 아닙니다. 가장 맛있는 물은 갈증날 때 먹는 아주 시원한 그런 물이죠. 많이 컸다. 손! 움직이, 움직이. 오늘은 서울 근교에 친척집에 왔습니다. 여기 앞마당이 있는데 이 앞마당에서 바베큐를 먹고 제가 커피를 대접하기로 했거든요. 춥다. 물을 좀 끓여야 되겠어. 따뜻한 물. 그래서 커피를 준비해 왔어요. 이 믹스커피가 맛있죠? 진짜 맛있긴 한데 제가 요새 살도 많이 찌고 건강을 생각해서 믹스커피를 좀 많이 마시지 않는 편이기는 해요. 그런데 이 믹스커피를 정말 맛있게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. 제가 군대 있을 때 진짜 단 게 엄청 땡겼어요. 그래서 이제 자판기 커피를 하나 내려서 믹스커피를 하나 더 타서 먹었을 때 그 한 잔 마시면은 그냥 짜르르르 그 몸에 뭐 전율 같은 그런 게 좀 일어나기도 하고 뭐 거의 유일한 저의 낙이었죠. 그리고 회사에서는 동료들과 땀내서 먹는 그 커피 한 잔이 그건 저에게는 좀 휴식 같은 그런 의미로 좀 다가왔었고요. 그리고 제가 옛날에 공부할 때 어린 시절 커피 한 잔 마실 때 커피 한 잔이 저에게는 이게 뭐 거의 카페인을 흡입하는 그런 의미긴 했죠. 그래서 각각 커피 한 잔의 그런 의미가 그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. 아 이거? 이거 드립백이라고 뜨거운 물로 이렇게 내려서 먹는 거야. 할아버지. 커피. 아이고, 아이고 감사해요. 맛있게 드세요. 제가 신혼여행을 몰디브로 갔었거든요. 근데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커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몰디브에서 먹던 커피였어요. 이 바다를 보면서 먹던 그 커피 한 잔의 만족감과 행복감이 진짜 엄청났거든요. 그래서 제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커피 한 잔이었습니다. 이럴 때 커피가 없었으면 정말 너무너무 아쉬웠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맛있는 커피란 필요한 순간에 마시는 커피입니다. 사랑하는 사람과 또 기억하고 싶은 장소에서 마시는 커피. 그 향과 맛은 정말 오래오래 기억이 되더라고요. 너무 원효대사 해골물 같은 얘기인가? 그런데 그럴 때마다 커피가 항상 우리 곁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. 그럴 때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커피가 바로 이 드립백입니다. 이 드립백은 이 종이 필터 안에 분쇄된 원두가 들어가 있어요. 그래서 그냥 다른 도구가 아무것도 필요가 없이 그냥 뜨거운 물만 있으면 먹을 수 있는 그런 커피죠. 오늘 영상은 스폰서가 있는데 쭝웬 레전드 드립백입니다. 여러분 쭝웬 하면은 되게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. 그런데 여러분 G7 커피는 아시죠? 그 유명한 G7 커피를 만드는 회사인데 베트남에서는 최대의 커피 회사입니다. 우리나라 지금 동서 같은 그런 회사죠. 그래서 이 레전드라는 게 쭝웬에서 나오는 프리미엄 브랜드인데 이번에 제가 소개해드릴 이 제품이 쭝웬 프리미엄 커피인 레전드 드립백입니다. 뭔가 금박이 막 이렇게 찍혀있는 게 진짜 프리미엄해 보이죠? 여러분 베트남 하시면 뭐가 생각나시나요? 저는 베트남 하면 생각나는 게 첫째로 바캉스. 그 두 번째가 바로 커피입니다. 여러분 베트남 여행 진짜 많이 가시는데 가서 꼭 드시고 오는 게 바로 커피예요. 베트남이 커피가 왜 맛있냐면 베트남에서 커피를 생산을 합니다. 브라질에 이어서 세계 두 번째로 커피 수출하는 나라거든요. 그래서 직접 생산을 하기 때문에 또 커피가 맛있는 거겠죠. 이렇게 커피로 유명한 베트남의 대표 기업이 바로 이 쭝웬입니다. 뭐 베트남 사람 치고 쭝웬을 모르면 거의 뭐 간첩이지. 우리나라 사람들이 삼성 모르면 간첩인 거죠. 이 레전드 드립백 커피는 세 종류가 나오는데 자 아메리카노입니다. 향기로운 프렌치 스타일의 커피라고 하고요.
그리고 베트남이즈 블렌드. 뭐 얘의 특징은 진하고 구수한 베트남 스타일의 커피라고 하는 이 맛이 궁금한데. 그리고 마지막으로 퓨전 블렌드입니다. 얘의 특징은 과일 향과 시트러스 향이 강한 스타일 커피라고 하네요. 특징도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. 엄선된 최상급 원두, 중엔 전통적인 비법인 오리엔탈 레시피, 커피 마스터들의 최적의 블렌딩 비법, 블렌딩까지. 네, 이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하는데 마셔봐야 되겠죠. 제가 한번 마셔보고 솔직한 평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, 향 너무 좋다. 근데 여기 보시면 레시피가 써 있거든요. 보이시나요? 한 30초 정도 뜸을 들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추출을 다 했어요. 세 잔을 추출을 했는데, 그런데 이게 레시피가 있는데, 이 드립백 커피는 우리가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뭐 캠핑을 할 때 이렇게 언제 어디서나 먹을 수 있는 게 진짜 강점인데, 굳이 이 드립백을 이렇게 막 저울에 놓고 막 이렇게 무게를 재가면서 하실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. 뭐 그렇게까지 커피를 스트레스 받으면서 즐기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냥 뜸 들이는 거 그 정도만 좀 지키시고 물은 취향껏 좀 부어서 이렇게 추출해 드셔도 괜찮습니다. 저는 뭐 이렇게 드립용 주전자를 사용을 했는데 이런 거 없어도 상관없습니다. 그냥 전기포트 같은 거 사용하셔서 천천히 부어주셔도 충분히 즐기실 수 있어요. 근데 향은 일단 굉장히 좋습니다. 향을 진짜 여러분들한테 한번 이게 맞게 해드리고 싶은데 향이 전달이 안 되네 이거. 아직 기술이 아직까지 이렇게까지 안 되네요. 약간 아메리카노인데 산미가 있어요. 산미가 있고 뒷맛이 브루잉 커피다 보니까 잔맛이나 끝맛 막 그런 쓴맛 이런 게 좀 덜하네요. 되게 깔끔하기는 해요. 근데 이게 그 바디감이 좀 굉장히 묵직한 게 이게 그냥 드립 커피 같지 않고 에스프레소로 내린 커피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. 진짜 진하긴 진하네요. 얘는 향이 조금 헤이즐넛 향이 약간 나는 것 같으면서 좀 너트한 너트 향이 좀 나거든요. 뭔지 알 것 같아. 이게 특징이 진하고 구수하다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. 고소한 게 아니라 구수하다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게 좀 구수한데? 얘도 한번 마셔볼게요. 진짜 이거는 진짜 깔끔하네요. 깔끔하고 상큼해요. 상큼해요. 그래서 이거 쓴맛은 거의 없고 상큼하고 이게 산미가 있다 보니까 그 원두 고유의 그런 맛들이 다 느껴지는 것 같아요. 약간 좀 과일향 같은 그런 느낌이 납니다. 근데 이 드립백 커피가 이 정도로 맛을 낼 수 있다는 게 진짜 신기한데? 레시피에 100에서 130을 넣으라고 되어 있는데 약간 좀 연하게 드신 분들은 물을 더 추가해서 드셔도 상관없어요. 개인적으로는 이 커피에 우유를 넣어서 라떼로 드셔도 충분히 우유 맛에 묻히지 않을 정도로 그 정도의 강한 맛이 나는 것 같은데요. 그래서 오늘은 제가 생각하는 가장 맛있는 커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뭐 어떻게 보면 원효대사 해골물 같은 얘기가 돼가지고 좀 민망하긴 하지만 살다 보면 진짜 커피 한 잔이 진짜 간절하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. 저는 요새 아기를 재우거나 아기가 이제 어린이집 갔을 때 단둘이 이렇게 마시는 커피가 진짜 맛있거든요. 이렇게 이제 커피가 필요한 순간에 이런 드립백 커피가 정말 유용합니다. 저도 뭐 바리스타지만 항상 이렇게 머신으로 에스프레소 추출해 먹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다른 도구들을 이용해서 추출하는 거 이게 좀 귀찮을 때가 많거든요. 그럴 때 이런 드립백으로 그런 순간을 소중한 순간을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.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. . 아들 오기 전에 빨리 커피 한잔 할래? Coffe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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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offee